오늘은 또 멀티투며 타점도 있습니다. 파울. 지금은 이제 바운드가 돼서 얼굴을 맞을 뻔했는데 예. 다행히도 헬멧 안쪽에 맞은 것 같은데. 지금 몇 단 콤보였어요? 네. 바닥 맞고 무릎 맞고 네. 다행이에요. 얼굴 안 맞아서 지금. 이게 좀 민망해서 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 저게 분명히 짤 영상으로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.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선수들이. 왼쪽 허경민의 타구 담장 넘어갑니다. 허경민까지 한 방을 터뜨리면서 더 달아나는 두산 베어스. 지금은 거의 뭐 레이저 같은 홈런이네요. 네. 잡아당긴 타구 좌익수 따라갑니다. 좌익수 탐장 밖으로 허경민의 스리라. 정말 여지없이 돌려버리네요. 정확한 포인트. 예. 우타자들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왼발 앞에서. 왼쪽으로 근데요. 갑니다. 타구는 뻗어갑니다. 스리런 없나. 9번 타자 박계범 다시 한번 이 승부를 안개 속으로 빠뜨립니다. 박계범의 이적 후 첫 번째 홈런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. 2구 받아 때렸고 왼쪽 높게 이 타구가 탐지형을 넘어갔어요. 박계범 석점 홈런을 뽑아냅니다. 4대4의 균형을 먼저 깬 팀 두산. 그리고 8번 타자 박계범. 아, 지금은 정말 대단한 홈런이 나왔습니다. 사실 뭐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이게 사라질 수가 있었거든요. 아, 여기서 정말 멋진 3런 홈런이 나오네요. 그렇지. 잡아당긴 타구 왼쪽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. 이 타구가 담장 넘어갑니다.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말로에서의 강세를 보이면서 주자들과 함께 홈플레이트로 귀환하고 있습니다. 그랜드 슬램 박계범. 아,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.